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유도한 뒤 협박해 금품을 뜯어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달아나는 성매매 남성을 잡기 위해 차량 추격전까지 벌였습니다. 전현우 기자입니다. 승용차가 SUV 차량을 막아세우더니 남성 두 명이 차에서 내려 SUV로 다가갑니다. 이들이 양쪽에서 몇 마디 건네자 SUV는 갑자기 후진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. SUV는 차량과 건물 담장을 잇따라 들이받고도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또 달아나려고 합니다. 지난달 1일 오전 9시 20분쯤 광주시 화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36살 고모 씨가 몰던 SUV가 차량 두 대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. 저주하던 이 사람이 한 2km 후에 진행하다가 막 불안을 느끼면서 차량을 추돌하고 담벼락을 갖다가 추돌한 그런 사고입니다. 고 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18살 김모양 등 두 명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쌍촌동의 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. 김양 등이 미성년자인 것 같다는 생각에 곧바로 나오려 했지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18살 손모군 등 3명과 맞닥뜨려 협박을 당했습니다. 주변에 있던 일당들은 고 씨가 도망가려 하자 차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.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추격전은 고 씨가 사고를 낸 뒤에야 마무리됐습니다. 경찰은 송군과 김양 등 일당 5명을 공갈과 무고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